박희영 선수, 이제 대망의 재결승 마지막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박희영 선수. 아, 발이 한번 미끄러졌습니다. 네. 아, 이렇게 조마조마하죠. 네. 우리 박희영 선수, 제발 실수하지 말고 멋진 경기, 그리고 본인이 원했던 편안한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박희영 선수, 이제 홀드를 육안으로 확인을 하면서 네, 초반에 약간 미끄러졌었기 때문에 네, 다시 마음을 다잡고 네, 실수 없이 올라야 합니다. 이제 다음 오버엔 구간으로 진입을 성공했고요. 이제 한 동작 한 동작이 너무나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박희영 선수도 부담감 떨쳐버리고 그냥 재결승 경기 즐긴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그리고 수많은 관중이 1위를 하든 2위를 하든 상관없이 박희영 선수를 바라봐준다라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관중들도 숨죽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희영 선수, 네, 이제 세 번째 클립을 앞두고 있는 상황. 네, 성공했고요. 네, 현재까지 매우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네, 클립 진행하네요. 네, 박희영 선수. 네, 볼륨에 있는 홀드에 아이스2를 고정한 상태. 네, 크게 네, 뻗으면서 네, 정확하게 네, 안착을 시킵니다. 바로 네, 피겨4로 눌러줬고요. 네, 다음 구간으로 진입을 성공했습니다. 자, 박희영 선수. 긴장하지 말고 네, 차분히 경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희영 선수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흘린 땀, 그리고 그동안 이 손바닥이 터지도록 훈련한 노력, 가능합니다. 네, 그냥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우승보다는 차분하게 완등을 목표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제 경기 시간 2분이 지났고요. 네, 앞선 경기를 펼쳤던 막심 선수는 이 구간을 지나면서 이 아이스 캔디 구간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데미지를 많이 입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박희영 선수. 이제 거의 상단부로 네, 진입이 끝났는데 네, 다음 아이스 캔디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성공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얼만큼 데미지를 안 입고 네, 부드럽게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의 결과가 달렸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박희영 선수 현재 무난하게 지금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 선수, 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이런 또 청소 월드컵 대회에서 결승전에 또 진출을 해서 이렇게 또 랭킹 1위인 막심 선수와 재결승까지 치르는 이 박희영 선수의 위엄을 보십시오. 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박희영 선수. 이제 다음 두 번째 아이스 캔디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피겨4 자세 아주 안정되어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흔들림 없이 잘 전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아이스 캔디. 네. 아주 부드럽게 네, 안착을 했고요. 네, 좋습니다. 박희영 선수. 네, 다음 구간으로 갈 때도 네, 조심히 네,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네, 아주 네, 박희영 선수.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주 네, 부드러웠고요. 정말 부드럽게 네. 네, 네, 성공을 했습니다. 네, 현재까지 아주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박희영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너무 서두르지 말고요. 자, 클립도 네. 천천히.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클립을 할 때 약간 다급하게 느껴졌었는데 박희영 선수 괜찮습니다. 네, 차분히 경기를 진행했으면 하고요. 이제 다운 클라이밍 구간으로 들어섰고요. 이제 세 번째 아이스 캔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반동을 이용해서 네, 역시 아주 부드럽게 네, 몸에 이동을 하는데요.
아, 약간 지금 반동이 좀 거센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운하면서 피겨 나인 자세에서 많은 하중이 팔목에 실렸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박형 선수 괜찮습니다. 네. 네, 바로 자세를 잡고요. 네, 이제 아이스 캔디를 지나서 네, 다음 구간으로 진입을 해야죠. 자, 박형 선수. 네, 피겨 나인. 자,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앞선 막심 선수가 네, 바로 위로 보이는 저 홀드에서 네, 추락을 했었는데요. 자, 박희용 선수. 자, 일단 저 부분만 넘어서면은 네, 1위 확정입니다. 박희용 선수. 네, 그렇습니다. 자, 실수 없이 네, 끝까지 하죠. 자, 시간은 3분여 남은 상황입니다. 클립 성공을 했고요. 네, 박희용 선수. 자, 남은 3분여 동안 너무 그 당황하지 말고 또 너무 빠르게 하시지 말고 천천히 진행하는 게 관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박희용 선수. 이제 다음 구간으로 진입은 성공했는데요. 네, 아, 키킹 아주 좋습니다. 자, 박희용 선수. 자, 이제 이로써 막심 선수의 기록은 이제 넘어선 건가요? 네, 아직입니다. 지금 위에 있는 전진홀도 걸고 밑에 2를 빼야만 막심 선수보다 조금 더 높은 성적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박형 선수. 자, 이제 간간이 펌핑을 풀어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중들의 응원 소리가 아, 네, 엄청나게 커요. 드디어 박희용 선수보다 네. 이제 더 높이 전진을 했습니다. 네, 박희용 선수 이러면 이로써 이제 우승은 확정이 됐고요. 네, 1위가 네. 네, 확정이 되고요. 이제부터는 남은 시간에 박희용 선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네, 완등을 위해서 또 계속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박희용 선수 이제는 네,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1위 확정이기 때문에 네, 끝까지 네, 기록을 남겨야겠습니다. 네, 이게 피겨 4. 그리고 왼손 네, 홀드. 아, 지금 어느 쪽으로 할지 네, 오른쪽을 선택을 했고요. 자, 박희용 선수. 아, 정말 대단합니다. 네, 지금 네. 관중들에게 박희용 네. 선수도 본인이 우승이라는 네. 걸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쵸? 아, 이제 남은 시간 편안하게 또 관중들을 위해서 완등을 목표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박희용 선수. 아, 정말 이곳 청송에서 이 박희용 선수가 드디어 네, 1위를 하네요. 네, 박희용 선수. 자, 펌핑을 풀어주면서 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관중들 환호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네, 박희용 선수. 네, 상남으로 많이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네, 클립 성공을 했고요. 자, 모두가 바라는 완등을 할 수 있을지. 자, 박희용 선수. 네, 다음 오른손 홀드까지 진행을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몇 초 남지 않은 상황. 네, 박희용 선수. 네, 클립 성공을 했고요. 네, 이제 남은 시간 30여 초 남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상단부로 지금 많이 진입을 했는데. 자, 관중들 이제 박희용 선수 우승은 확정이 되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완등을 모두 기원하면서 박수 함성으로 지금 박희용 선수에게 기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박희용 선수. 아, 상단부 많이 진입을 했는데요. 아,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박희용 선수. 네, 끝까지 네, 홀드 진행을 해보는데요. 아, 경기 시간 네, 종료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대한민국 박희용 선수. 아,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완동은 네. 이뤄내지 못했지만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네, 아, 지금 경기 시간은 종료가 됐지만 박희용 선수 끝까지 올라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끝까지 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마지막 선수는 심판위원장의 그 배려에 의해서 선수
선수가 끝까지 등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네, 완등! 네, 수많은 시간을 기다렸던 우리 그 관중들을 위해서 시간을 좀 더 할애를 하고요. 물론 네. 그 시간은 경기 시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미 네, 대한민국 박희용 선수의 기록은 15.4고요. 네, 경기 시간이 종료된 뒤에도 또 관중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네, 완등까지 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네,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박희용 선수입니다. 드디어 이곳 청송에서 1위를 탈환을 하고요. 네, 금메달을 목에 걸겠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박희용 선수. 아, 이전에도 1위를 하면은 이렇게 네, 경기장 끝까지 올라가서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역시나 이곳 청송에서도 네, 퍼포먼스를 하네요. 네. 네,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박희용 선수입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뭐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했죠. 네. 우리 박희용 선수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낼 줄 네, 알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뭐 해설위원님께서도 정말 흥분이 되셔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는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박희용 선수 이 경기 시간이 끝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완등을 하는 퍼포먼스까지 선보이면서 이곳 청송에서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동안 5년간 이루었던 월드컵 그리고 6년째 열린 청송 월드컵 정말 6년 만에 쾌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여자 선수 송한나래 선수가 2015년도에 우승을 했습니다. 네. 또 이어 남자 선수가 드디어 6년 만에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값진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네, 박희용 선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남자부 난이도 최종 경기 결과입니다. 1위 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박희용, 2위 러시아 막심 토밀로브, 3위 알렉세이 토밀로브, 4위 우크라이나 발렌틴 시파빈, 5위 러시아 니콜라이 쿠조브랩 선수 순으로 랭크됐습니다.